그래서 이식하기 전날 직장으로 분변을 꺼내고 이제 난소를 잡아서 좌측 우측 난소 다 확인했어요. 지금 여기가 직장이고 이건 자궁, 경관, 서비스, 그다음에 난소가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있고 이걸 통과해서 자궁각이 우측 자궁각, 좌측 자궁각이 있어요. 우측 자궁각 끝에는 난소가 달려있는데 일부러 제가 오른쪽에 항체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어요. 코르푸스 리튬 항체가 있죠. 홀로 키워난 부분 반대쪽은 없어요. 그러면 직장에 손을 넣어서 이 자궁 경관을 잡고 똑같이 통과합니다. 이때까지 슬립을 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슬립을 벗기는데 여기서 쏘면, 즉 여기는 AI 할때 여기 쏘는 거예요. 인공수정 할 때. 수정란 이식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왜? 우측 자궁각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측면 사진이라서 좀 어려운데, 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땐 이런 모양이에요. 자궁 경관이 있고, 경관을 통과하고 나서 슬리브를 벗겼으면 바로 쏘면 이 자리는 인공수정할 때 정액을 주입한 자리예요. 저거 맞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걸 확실히 만졌으니까 우측 자궁각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여기 쏘는 거야. 여기에 수정란 이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측에 있으니까. 반대로 좌측에 있다면 좌측에 가서 여기 쏘는 거야. 근데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거의 5cm 내외예요. 아주 작아요. 실제로 더 자궁이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막 펴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펴려고 하면 할수록 자궁과에 무리를 줄 거고, 이 시스가 플라스틱이고 날카롭지 않지만 그래도 자궁각을 계속 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긁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하시라는 거. 최대한 그리고 가볍게 만지세요. 가볍게 이렇게 확확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만약에 주입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쭉 주입하는 거예요. 올라온 거 보이죠? 응. 그리고 손으로 이걸 잡고 쭉 일직선으로 빼셔야 돼요. 원래 약간 살짝 들어주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치 에너지에서 뒤로 빠질 수 있겠죠. 실제로는 자궁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싸도 또르륵 하고 굴러서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주입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펴려고 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식기가 있으면 좋은데 오늘 생식에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생식기 가지고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